님? 이걸 끝까지 듣는다고? 한태훈 상대면 유상이 훨씬 좋거든요. 유상 들어주고 정글인 척 한번 합시다. 정글인 척 하고 자꾸 이렇게 합시다. 탑인 척 하는 거 봤어요 지금. 호응을 아주 잘해주는구만. 탑방 태훈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. 반태 상대는 딱 한 번 해봤어요. 근데 유승 들고 하니까 크게 어렵진 않더라고. 뭐야 여진 있나? 보통 정밀적으로 찍을 텐데 여진을 들었네. 버티겠다 이런 느낌인가? 설계를 합시다. 불감이 없어서 살짝 일찍 깔아야 돼. 자, 이쪽으로 볼 것이냐? 이쪽으로 볼 것이냐? 1레벨에 W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친구라 길게 싸우면 제가 무조건 유리하거든요. 네, 대기하고 있네. 찍었네. 얘 점하거든요. CS 뭐로 갈 때마다 한 대씩 툭툭 찌를 것 같은데, 이렇게. 포션 빨로 버티겠다, 이건가? 이거 생각보다 기네, 사거리가. 3렙 때 한번 들어올 거거든요. 에바 땀치 같은데? 뭐야? 정말 멋있어. 어, 거의 빠졌다. 정말 빠졌잖아요. 맺힐 것 같은데? 오, 야, 씨. 맞다, 맞다, 맞다. 사실 라인 클리어 중이었는데. 이번 판은 벨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벨트 간 다음에 루템 뽑겠습니다. 벨트는 왜 뽑냐면 라인 클리어 때문에 뽑는데 빵태가 은근히 라인 클리어가 좋거든요. 이거는 W선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저 친구가 극딜이 아니고 약간 딜탱 쪽으로 가면 체력을 섞어가기 때문에 이 선만은 힘이 좀 빠져요. 상대가 공템만 이렇게 많이 뽑아왔으면 저거를 점하러 걸어보는 거예요. 이렇게 많이 왔어. 리신까지는 예측했는데 라이즈까지는 예상을 못했다. 이 빤테가 저 E 스킬 쓰면은 제가 바라보는 방향 뒤쪽으로 움직이면 앞에 있던 박스는 딜링을 넣거든요. 그래서 약간 벨트를 가가지고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괜찮아요. 체크를 좀 하겠는데 이번 턴에 공기도 있고. 아, 라인이 애매하다.
그걸 끝까지 듣는다고? 이걸 끝까지 듣는다고? 꺽 꺽. 아 맛있다. 안녕하세요. 야 모빌 신었네. 로밍 갈라고? 로밍 가는 애들 특 방심하고 여기 들어오나. 넌 못 지나간다. 맞췄죠? 봉쇄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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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? 아 리신의 팀 상태가.. 아 리신 너무 잘 컸는데? 선생님? 여기? 어딜 보는 거야 이 자식. 오마이와 오? 야! 어디를 돌아가는 거야? 야 죽여! 야! 아니 이상하게 탔어! 살짝 탈론의 상태가 이 안에서 귀환할 땐 항상 기분 좋아. 아 맞았네. 음파 막으려 그랬는데. 뭐야 탈론이 결국에는 일을 저질렀구만. 설계다 이 자식들. 기조세도 모르게 여기다 하나 박아놨죠. 아 뭐야 왜 누가 내렸어. 와, 그 와중에서 안 빼고 연계 공포 각 본 거 봤어요? 강신장이 아니면 이런 거 못하죠. 사실 초시계가 있어서 같았었습니다. 나니 야 와와 레이저 들어온다. 에? 근데 상대가 정복자의 뭐 선 요우 뭐 이런 거 같으면 이 선마 했을 텐데. 오늘의 샤코는 여기까지. 빠이.